8년 전에 우리 광림교회에서 필리핀 마닐라에 광림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선교사들의 활동의 부진으로 그 선교지가 폐쇄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현재 나가 있는 최광환 전 선교사가 그 교회를 제게 맡겨주십시오. 그래서 전혀 감리교 선교사이지만 우리 교회와는 관계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담임하고는 참 폐허가 된 곳에서 열심히 전도를 해가지고 8년이 지난 오늘날 교인이 100명, 120명까지 모이는 교회가 됐습니다. 앉아있는 교회가 됐습니다. 이제는 목사님이 좀 오셔서 집회도 해주시고 우리의 선교 활동을 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야 할 회의도 있었고 또 예루살렘에서 모이는 회의가 있었지만은 둘 다 포기하고 마닐라에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물론 집회를 사흘 동안 인도하면서 낮에는 짬짬이 원주민을 위한 선교 사역을 찾아가 보았는데 아직도 필리핀의 시골에 가게 되면은 상수도 시설이 안 돼 있고 하수도 시설이 안 돼 있고 화장실 시설이 안 돼 있고 옛날 우리나라 1940년대와 같은 그런 시골 모습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 정부의 요청에 따라서 유치원을 셋이나 만들었고 교회를 둘이나 건립을 해서 원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난한 어린이들이 스모키 마운틴이라고 해서 쓰레기 더미가 있는 데서 쓰레기를 주수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유치원 교육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군데 한 70명씩 되는 일을 하는데 그건 우리 교회에서 별로 지원한 일이 없는데 그분이 애를 써서 놀라운 그런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감동을 받고 현지 낙필 선교사라고 하는 분과 감독님과 함께 저녁을 나누면서 계획을 들었습니다. 지금 원주민을 위해서 선교센터를 짓고 있는데 이미 15,000달러가 들었는데 앞으로 25,000불 정도가 있어야 완공이 될 텐데 그러면은 필리핀 많은 현지 목사님들을 훈련시키는 일을 거기서 할 수가 있겠다.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돌아보고는 저녁마다 많은 교인들이 모여와서 집회에 참석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약속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25,000불을 보내드릴 테니까 현지 미션센터를 세우고 또 평신도 지도자를 양육하기 위해서 6명의 대학생 장학금을 보내드리겠다 그랬습니다. 지금 평신도 지도자들이 꼭 필요한 때입니다. 카톨릭이 한 90% 된다고 했지만은 최근에 감리교가 이렇게 한국 선교사들이 가서 열심히 전도함으로 감리교가 늘고 있습니다. 직전 대통령이었던 라모스 대통령도 감리교입니다. 그것에 박동순 대사라고 이스라엘 대사로 계실 때에 제가 이스라엘 방문했을 때 바쁜 중에도 오찬을 저를 위해서 초청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제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대사 관저에서 만찬회를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과 일행에게 베풀어 주셔서 좋은 친교를 가지고 사모님과 그 가족들이 우리 집회에 참석을 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선교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손해보지 아니하시고
그 교회를 세워서 오늘 필리핀 현지 주민들을 위해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먼저 전해 드리는 것입니다. 미국의 소설 가운데 모리스 웨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악마의 옹호자라는 그런 소설이 한 편이 있습니다. 그 소설의 내용을 보면은 한 신부가 한창 일할 나이에 암에 걸렸습니다. 병원에서 불치의 병이라고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돌아서 나오게 됩니다. 의사가 얘기를 하기를 당신의 생명은 앞으로 수개월밖에 남지 않았어. 병원을 떠나나오는 이 젊은 신부는 공원을 산책하게 되었습니다. 지나다 보니까 지저귀는 아름다운 새소리, 아름다운 꽃들, 장난한 어린이들의 모습, 벤치에 앉아서 속삭이는 여인들, 연인들, 지폐를 짚고 벤치에 앉아서 휴식을 취하는 노인들, 돌아보는 동안에 이분에게는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이제 몇 달 후엔 죽을 것인데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갑자기 공포심에 떨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신부는 시편 23편을 찾아서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내가 바칠 이 생명은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도하는 순간에 마음의 안전과 평화를 되찾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23편은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주기도문 다음으로 많이 읽혀지는 소망과 용기와 위안을 주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다윗 왕이 쓴 글인데도 이 다윗 왕이 임금으로 쓴 게 아니라 은침한 골짜기로 사망의 골짜기로 헤매고 다닐 때에 그 경험을 노래하는 것이 유명한 시편 23편입니다. 감사의 노래입니다. 다윗의 간증의 시입니다. 6절밖에 안 되는 조그만 시지만은 짧은 시지만은 여기에 나라고 하는 이름이 나라고 하는 개인을 표시하는 것이 17번이 나오고 주님이란 말이 13번이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나 선한 목자, 나의 선한 목자, 이 나라고 하는 나와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가 끊을 수 없는 주님, 나 주님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내가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까닭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많은 신자들 가운데 교회로 나오고 있지만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생명적인 관계가 전혀 없는, 생명적인 관계를 맺지 아니하고 교회에 다만 형식적으로 오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비해서 다윗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 생명의 관계가 끊을 수가 없는 생명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이 다윗의 시 가운데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명의 관계를 맺고 계시는 선한 목자가 누구십니까? 나를 지금 어디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 주님을 따르는 양떼들인 우리들, 몇 가지 본문의 말씀에 의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산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나라에는 주로 목축업을 많이 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목축업을 했고요. 그의 후손들이 다 목축업을 했고, 다윗도 목자로 일하다가 지도자로 선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에게 양이 목자가 없으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 양은 철저하게 목자를 따라서 갈 때에 꼴을 먹고 물을 마시고 살게 되고 모든 맹수들에게 보호를 받으면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뉴질랜드라든지 호주 가게 되면은 이게 사람이 말을 타고서 목자 노릇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개는 셰퍼드라고 이 양머리 개를 키워가지고 아주 영리하는 개가 수백 마리, 수천 마리를 이 셰퍼드라고 하는 양머리 개가 뒤에서 짖으면서 양을 몰고서 안전한 곳으로 풀밭으로 시냇가로 이 양을 몰고 다닙니다. 양은 이 강의 양머리 개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면서 쫓겨가는 것 같지만 그럴 때에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양을 인도해 갈 때에 푸른 초장에서 기름지는 꼴을 먹고 풍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다. 부족함이 없다. 오늘 현대인들은 우리가 4, 50년 전에 비해서 너무나도 풍요로운 삶을 삽니다. 너무나도 만족스러운 이들을 많이 우리는 환경 가운데 찾아서 정말로 좋은 생활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마닐라의 그 시골 동네를 찾아가 보니까 해방 직후에 우리나라와 같이 그 하수도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상수도라든지 뭐 형편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광림교회에서 유치원을 하고 쓰레기를 주스르는 어린이들이 온몸에 흔적을 앓는 그들에게 고약을 발라서 깨끗하게 해서 유니폼을 입히고 이 유치원을 하는 것을 볼 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옛날에 비해서 우리는 풍요로운 많은 것을 얻어가지면서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잔이 반도 차질 못해.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디 가면 만족감을 찾을까? 도덕적으로 탈선해 보기도 합니다. 향락에 젖어 보기도 합니다. 또 마약도 취해 보기도 합니다. 알코올도 마셔 보기도 합니다. 가정이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잔이라고 하는 것은 반도 못 차. 너무 부족함이 많아요. 몸부림을 치면서 어떻게 하면 만족하게 살아볼까 하지만은 세상 것으로는 만족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미국 어떤 청년이 시카고에 살고 있는 이 청년이 자기가 어떻게 하면 좀 만족하게 살아볼 수 있을까 해서 정신과 의사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했더니 정신과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 그 소위 프로이드 학설에 의하는 슈퍼 에거라든지 에거라든지 이거 이런 거 다 초월해서 도덕적인 윤리를 벗어나서 억압된 무슨 성적 욕구 마음대로 쾌락을 누리면서 그러면서 도덕 윤리 다 벗어나서 그리고 마음대로 쾌락을 누리며 살아가세요. 그러면 건강해질 것이요. 이 청년은 정신과 의사의 얘기를 듣고서 도덕적인 울타리 모든 그런 계율 다 아랑곳 없이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쾌락을 누리다가 얼마 지나다가 다시 정신과 의사를 만나려고 병원에 가서 찾았습니다. 찾아 들어가 보니까 자기에게 상담해줘 마음대로 살아보라고 만족하게 살아보라고 얘기했던 정신과 의사가 한 주일 전에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이 황폐한 이 성읍 속에서 사막고 같은 이곳에서 참으로 만족한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가지고 만족하게 살 것인가? 재물을 내가 만족하게 내 잔이 넘치게 하시는 겁니까? 명예와 권세가 내 잔을 넘치게 하는 것입니까? 아무리 해봐도 내 잔이 아직 반도 차지 않아. 부족한금이 너무 많아. 그런데 이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만을 따라갈 때에 내 인생은 풍요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내려가다가 11장에 보면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도록 에돈 동산의 창조에 주셨지만은 자기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자부터 인간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헤매고 다녀도 인생에 만족이 없습니다. 자기 동생을 죽여보기도 합니다. 뭐 시집가고 장가고 각가지 타락한 일을 보지만은 인생에 만족이 없습니다. 11장에 가보면은 노아의 방주의 일이 생깁니다. 다 물의 심판을 받고 노아의 한 가족만이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12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순종하게 될 때에 영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육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사는 이 아브라함의 기사가 12장에 나오는 것은 주님을 바로 순종하며 따를 때에 영육간에 생명의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 그 기사가 1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어디 가야 여러분의 삶이 만족합니까? 내 인생을 어디다가 맡기고 풍족한 삶을 살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논센스 같아 보이고 이 진리를 따는 것이 내 지식과 자존심에 허락지 않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고 순종하고 제단을 쌓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풍요로운 인생, 생의 만족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알프스산을 한번 케이프카를 타고서 올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대개 2,500m쯤 올라가게 되면은 이 사냥들이 먹을 풀도 없고 뭐 나무뿌리도 없는 것 같아요. 케이블 타고 한 2,000m 이상 올라가다가 밑을 내다 보니까 사냥이 새끼 두 마리를 다리고 그리고 없는 풀도 있는 그 높은 2,500 꼬지 그 정상에 오고 가면서 새끼들에게 먹을 것을 이렇게 인도하면서 지나가는 걸 보니까 뿔이 이렇게 크게 난 사냥인데 새끼 두 마리가 냉금냉금 뛰면서 그러면서 어미들을 따라가면서 뭐인가 주워 먹는 걸 봤어요. 어미를 따라다니면서 먹을 것을 먹는 사냥. 오늘 인생은 어리석어서 목자를 따라가야 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양은 나는 나 혼자 먹을 거 찾아서 다니겠다 혼자 뛰쳐나가면 맹수에 잡아먹히고 독수리에게 물려가고 낭떠러져 죽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목자를 따라가야 됩니다. 풀 뜯어먹다가도 목자가 어디 갔나 가까이 가서 풀 뜯어먹고 목자가 어디 갔나 가까이 따라가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인생이 이 줄에 가면서 될까, 저 사람이 권리를 잡아주니 구주리 가면 설까? 아무리 달아와봐도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인생. 부족함이 너무 많아. 인생은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만이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다. 시편 34편 8절에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까지 주셨는데 더 좋은 은사를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선한 목자를 따르는 이에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풍요로운 은총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문지만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선한 목자께서는 양들을 이끌고 절대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양은 놀라길 잘하고 무서움을 잘 탑니다. 밤에 잘 때는 양떼들이 제각기 자기들끼리 모여서 의지하고 이렇게 자려고, 더운 때도 양털을 서로 이렇게 비비면서 자기 때문에 아주 상처가 생기기도 해요. 두려워서 그럽니다. 그런데 목자는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양을 보호합니다. 만약에 양이 낭떠러리에 떨어지면 긴 지팡이를 가지고, 구부러운 지팡이를 가지고 그 허리를 꾹 짚어서 올라오라오. 떨어지면 죽어. 양을 끌어당기면서 인도합니다. 맹수가 나타나면은 이 목자들은 막대기를 던져서 맹수를 치는 연습을 합니다. 사자가 달기더라도 이 막대기를 가지고 명중을 해서 이 사자의 골통을 깨고 그러고서 양을 건져내는 것이 그것이 선한 목자입니다.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IMF의 공포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깜짝깜짝 놀라면서, 오늘날도 아침에 신문을 보게 되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누구를 믿고 살 수가 있겠느냐,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은 놀라게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 자체가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만 빈센 빌 박사가 얘기를 하기를, 자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놀라지 마시오,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 설교를 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누구의 뒤를 따라갈 것입니까? 인간? 권세 있는 자들? 돈 있는 사람들? 우리가 끝까지 우리를 풍요로운 삶으로 인도하지도 못하고 우리의 두려움에 떨건 우리들에게 목자가 되어주지를 못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옥에 갇혀있는 두 분을 신방한 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한 분은 우리가 옥에 갇힌 사람들 돌보라고 그랬어요. 권영의 안기부장 찾아가서 성찬을 나눌 때에, 목사님 고맙습니다,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만족합니다. 이대성 씨, 우리 권사님이시죠? 저번에 성찬을 행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간수들이 여기서 뭘 먹으면 안 됩니다, 뭐 잡순 것들에서는 안 됩니다, 이게 잡순는 게 아니고 성찬식입니다, 믿는 사람 같이 오세요, 제가 같이 성찬식을 하십시다, 우리 이대성 권사가 같이 성찬을 나누고, 주님이 나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안식처입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형을 받아도 좋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성찬을 받으면서 울면서 감사합니다, 이곳에도 이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이곳에도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 옆에 계십니다. 그 신앙 고백을 하면서 성찬을 나눌 때에 옳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목자가 누구십니까? 누굴 따라가야 할 것입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에 결코 우리에게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풍요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은 시를 읽기 위해서 지은 무슨 상상력에서 나온 게 아니라 자기가 음침한 골짜기에서 죽음의 직전에서 그 수많은 고통과 시련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두려워하니 아니로다. 두려움이여 선한 목자를 따르는 삶. 여호와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 오늘 갈팡질팡하고 놀라고 두려웠던 우리들에게 나를 따라올 때 내 지폐마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고마우신 예수님, 주님을 따를 때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방황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방황하지 않는 삶.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발을 서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사람은 방황하지 않는 삶이요, 선한 목자를 찾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사람은 일생 동안 방황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2부 예배를 피나고 나니까 조금 전에 어느 분이 제 옆에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 남편이 취장암에 걸렸는데 교회 안 나왔댔지요. 수술하려고 배를 열다가 암세포가 너무 퍼져서 그대로 닫아버렸습니다.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우리 남편 교회 안 나왔습니다. 거기 앉으십시오. 무릎을 꿇는 머리 위에 기도를 했습니다.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누구 의지하지 않고 누굴 따라가긴 누굴 따라가 내 마음대로 살지요. 내가 마음대로 내 목적대로 성공할 수 있게 생각한다니 취장암이 웬 말입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 여전히 방황하게 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를 따른다고 하는 것이 어때서는 논센스 같아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밀어내 버렸는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처럼 따라갈 때에 풍요로운 인생, 방황하지 않는 인생, 방황하는 인생들, 방황하는 인생. 선한 목자가 없기 때문에 탕자와 같이 자기 교만, 자기 의지, 자기 계획대로 자기의 목적대로 살려고 하지만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한 목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에 가시면 일출봉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한때는 그 일출봉을 우리 광림교회에서 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뭐 그걸 살 재정도 없거니와 뭐 살 필요도 없어서 그러네. 나중에 지금은 그게 아주 저기 관광지가 됐지요. 근데 그때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일출봉 안에 들어가면 초장이 쫙 있습니다. 아주 방목하기 좋은 곳이에요. 어떤 사람이 염소를 수백 마리를 거기다 이어서 방목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목을 해서 이 흑염소, 염소를 이렇게 키워보려고 방목을 하고 자 집어요. 수백 마리를. 목자도 없습니다. 그러니 양들이 이 염소들이 가서 풀을 뜯어먹다 보니 장난꾸러기 이 염소들은 그냥 가만히 있질 않아요. 이 뽀쪽뽀쪽한 이 바위에 호떡 서서 그러고 까불다가 떨어져 죽고 떨어져 죽고 다 떨어져 죽었다는 얘기인데 한 마리 남지 않냐고. 왜 그랬습니까? 목자 없어서 그래요. 교만하게 혼자서. 목자 없는 양도는 위험합니다. 일생 동안 방황하다가 아이고 그럴 줄 알았으면
여호와의 집에 가서 살 걸, 교회나 나가 볼 걸, 예수님이나 따라가 볼 걸. 오래전에 미국 영화 가운데 생명의 모조품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영화의 내용은 흑인과 백인 사이에 한 처녀가 탄생했는데 아주 이쁩니다. 아름답습니다. 이 흑인의 피가 섞인 이 처녀는 집하게 백인과 같이 화장을 하고 백인처럼 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만히 보면은 이 흑인에게 피가 섞인 사람은 언제나 흑인입니다. 백인 노릇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처녀는 자기가 백인처럼 생긴 것으로 생각하고 짙은 화장을 하고 백인처럼 행동을 합니다. 취직을 했다가도 흑인이라고 해서 거기서 탈루가 나서 물러설 수밖에 없습니다. 일생 동안 백인처럼 살려고 하지만은 방황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어머니가 고향에서 흑인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님의 부고를 묻고 이 처녀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흑인 어머니가 흑인 교회에서 그처럼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를 섬기다가 세상 떠난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온 교인이 성대한 장례식, 선한 목자를 따라가더니 형,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갔다고 모두 다 찬양하면서 장례식을 지날 때에 내가 지금까지 모조품 인생을 살아갔구나. 모조품의 생명을 살아갔구나. 난 흑인이야. 어머님처럼 예수 믿고 살다가 어머님처럼 하늘나라에 가야지. 제정신을 차리고 어머님의 뒤를 따라서 더 이상 방황하지 아니하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중국의 노자가 한 분은 얘기를 하기를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물과 같아서 물인 모든 것을 풍요롭게 하고는 모든 걸 깨끗하게 씻고는 저 낮은 것으로 낮은 것으로 흘러내리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요, 물과 같은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번은 중국의 중학생들이 백두산에 등산을 하게 됐습니다. 높이 올라갔다가 한 학생이 그만이야 실종이 됐습니다. 깊은 백두산 속에 그 자작나무 사이에 들어가게 되면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중학생은 길을 잃어버리고 찾는데 저녁이 되도록 그 학생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 학생은 전부 다 하산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학생은 죽은 줄 알았습니다. 다음날 군대를 풀어서 아무리 찾아봐도 이 학생의 시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중학생은 지혜가 있었습니다. 물이 흐르는 개울 흐르는 물을 보고 아, 내가 이 물만 따라가게 되면은 물이 점점 낮은 것으로 흐를 뿐만 아니라 물이 점점 많아져서 그 옆에는 깊이고 사람 사는 동네가 있을 것이라. 이 중학생은 그 물줄기만 따라서 내려갑니다. 밤이 되면 바위 쌓여 엎드려서 새우잠을 자면서 물을 마시고 풀뿌리를 뜯어먹고는 또 샘물을 따라서 내려갑니다. 내려갑니다. 일주일 동안 내려가 마침내 그 개울 옆에 사람 사는 동네를 찾게 됐습니다. 거기서 살아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중학생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아니하고 물줄기를 찾아갔기 때문입니다. 샘줄기 그 물이 흐르는 개울을 따라갔기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명에 샘터 흐르는 생명의 물줄기 여길 찾아갈 때만이 방황하지 아니하고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삶이 만족하기는 선한 목자를 따를 때만입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은 삶은 선한 목자를 따를 때뿐입니다. 방황하는 인생들, 오 방황하는 인생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를 때에 더 이상 방황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처럼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지난 한 해도 음침한 골짜기 같은 IMF의 시련 속에서도 참고 견디고 오늘에 이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우리 IMF의 골짜기를 지나 이제 새로운 빛을 보여주시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더 이상 방황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두려워 떠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인생을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잔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